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요즘 토트넘 관련 소식 중 가장 핫한 소식이죠. 해리 케인 선수가 과연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것인지 아니면 토트넘 아스퍼에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토트넘에서 절대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그리고 많은 골을 넣고 많은 경기를 결정지어준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해리 케인 선수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는 이번 연도 들어서 토트넘 팀 훈련에도 불참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강력하게 이적 요구를 하면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가 해리 케인 선수를 붙잡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디마르지오 사단의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맨체스터 시티는 해리 케인 다음 플랜 B가 없다. 올여름 케인의 영입을 무조건 성사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토트넘은 케인이 떠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많은 스트라이커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맨체스터 시티가 어떻게든 해리 케인 선수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로마노는 오늘 맨체스터 시티가 또 다른 유형의 오퍼를 토트넘에게 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 주에 다시 해리 케인을 밀어붙일 것이다. 1억 5천만 유로, 하나 약 2,050억 규모의 새로운 비드가 준비되었고 현재 스퍼스의 파이널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다. 시티는 또한 선수나 추가 선수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스퍼스는 여전히 해리 케인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있다. 아직 신규 비드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라면서 다음 주에 맨체스터 시티가 2천억 규모의 비드를 찔 것이고 선수가 포함된 딜 역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가 카드로 내밀고 있는 선수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포르투갈의 다비드 실바라고 불릴 만큼 기본적으로 왼발 능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일가견이 있는 선수고 한때는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월클에 가까운 공격형 미드필더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고 지난 시즌에는 26경기 출전, 2골 6도움, 평점 7.07이라는 뭐 잘하기는 했지만 팀 내 입지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현재 토트넘으로서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인터밀란 이적 이후 이렇다 할 플레이메이커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힘든 경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의 토트넘 합류는 그동안의 토트넘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좋은 카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왑 딜은 또 딜에 포함되는 선수가 거절한다면 성사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의 토트넘 행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영국의 스포츠 저널리스트인 던컨 캐슬에 의하면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는 토트넘의 해리 케인 영입 딜에 포함이 된다면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면서 역시 최근 맨시티에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던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이기 때문에 실바 선수 본인은 사실상 추전 확보가 손쉬운 토트넘으로의 이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야, 물론 해리 케인 선수가 떠나는 공백은 크기는 하겠지만 만약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토트넘에 와주기만 한다면 그동안 델리 알리, 라멜라 등으로 고통받았었던 토트넘 이선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수 있는 아직 27세 한창의 나이인 실바 선수가 정말 전성기 때 기량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토트넘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딜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